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기침이 나네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톤앤테크라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기존의 이펙터 타임즈가 이펙터의 기능적인 부분을 그리고 아니면 단독적인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해왔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펙터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아니면 다른 이펙터들과 혼용해서 사용할 때 유용한 팁이나 주의해야 할 점을 저희가 아는 수준에서 전달을 하려고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앰비언트 기타 사운드를 만드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간계를 쌓는 거죠. 그렇죠. 쌓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전 인더스카이나 모과이, 시규어로스, 가스피디우 블랙앰퍼러 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포스트락 밴드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톤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포스트락 밴드들이 아니라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음악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뭐냐면은 그냥 클린 사운드를 아직도 고집하는 밴드들도 많지만 이 공간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해서 가사 없이도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무한한 영감을 전달을 해주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공간계의 힘이죠. 그렇죠. 나는 가려운 데를 박박 긋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드라이브로 그냥 싸대기를 날리면 되는 거고, 난 오늘 너를 좀 간지럽혀 주고 싶어, 그때 이제 공간계를 쫙 그렇죠.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공간계의 이펙트의 특징과 그 이펙터가 제공하는 사운드 효과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펙터와 혼용을 했을 때 차이점들을 비교도 해볼 예정이고요. 네네. 이 공간계 이펙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은총 씨가 또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진짜로 가장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세상에 정말 많은 이펙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사운드 조합은 연주자가 연주를 멈출 때까지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점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오늘 주제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어울리는 이펙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에코렉 특집을 다룬 이후에 바로 또 분화의 다우너 프린스의 분화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스 오디오. 소스 오디오. 벤트리스죠. 네, 저 뭐라고 소개하려고 그랬냐면 네미시스의 벤트리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딜레이는 ARP87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단독적으로 한번 들려줘보고 에코를 입혔을 때, 그렇죠, 리버브를 입혔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간을 준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요즘에는 공간계를 하나만 쓰시는 분보다 다양한 공간계를 병행해서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아니, 딜레이가 있는데 에코를 왜 사냐? 똑같은 거 아니야? 딜레이 타임 짧은 게 에코 아니야? 아니면 뭐 딜레이를 조금만 만지면 리버브 효과도 낼 수 있지라는 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와 딜레이가 만났을 때 어떤 환상적인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딜레이만 밟았을 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많이 쓰는 딜레이 스타일 4분음표 제가 전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잔향이 들리지 않게 이렇게 약간 좀 뭐 딜레이 사운드는 일단 들려드렸으니까 그 에코만 단독으로 한번 네. 들려드려볼까요? 자 지금 딜레이 사운드를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딜레이는 말 그대로 소리가 나가고 그 소리가 또 반복 이제 반복이 되면서 공간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코 들어볼까요? 네. 질감 자체가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뭐 저도 이거 샀지만 진짜 늘 들을 때마다 참 좋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네. 그렇고요. 그럼 리버브 사운드만 단독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리버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이렇게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늘 착각을 하는 게 딜레이 사면 공간계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딜레이만 사놓고 이제 그런 앨범에서 듣던 소리가 왜 안 나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세요. 당연히 안 나죠. 당연히 안 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좀 기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혹은 뭐 SNS 뭐 인스타그램도 좋고요. 뭐 유튜브에 가장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뭐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독적인 페달들을 소개시켜주는 게 많고 뭔가 약간 톤팁이라든가 뭐 당연히 있겠지만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네. 뭐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되게 유명한 뮤지션들의 이제 공연이 끝났을 때 막 페달보드 막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여러분 잘 좀 서치를 해보시면 그 외국 뮤지션들 페달보드만 찍어서 올리는 그 SNS 네네. 계정들이 몇몇 네. 개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공간계 페달이 지금 외국에는 추세가 이미 막 공간계 페달이 막 4개, 5개, 5개까지 올라가 있는 페달도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통 이제 한 3, 4개 쓰는 거예요. 뭐 당연히 딜레이, 에코, 네. 그리고 이제 리버브, 리버브.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요 세 개로 가는데 뭐 거기에 이제 딜레이도 종류별로 쓰는 거죠. 뭐 저기 우리 뭐 체이스 블리스, 체이스 블리스 네. 토날리콜 같은거나 뭐 이제 아직 지금 저희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븐타이드의 H9 같은 네.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월러스 오디오의 ARP 87 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딜레이와 뭐 에코 리버브 그 다음에 이제 리버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쓰느냐?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음악을 이제 제대로 많이 음반 작업을 하시거나 녹음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도 네. 많고 이제 기어에 관심 많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기타 사운드나 기타도 마찬가지고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래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딜레이를 걸어줘요. 딜레이를 이렇게 걸어줘서 형님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걸어주는데 그 뒷단에다가 리버브를
거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딜레이랑 리버 합쳐졌죠. 그러면은 딜레이 소리에 리버브 에프 지금 여러분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으로 쳐드릴게요. 내가 걸린 딜레이의 소리에 리버브까지 입혀진 거죠. 네. 드라이 시그널에서 딜레이 소스가 합쳐진 그 신호가 리버브까지 가서 굉장히 이제 레인지가 넓어졌죠. 자, 다시 한 번만 리버브 끄고 딜레이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리버브 키고요. 다르죠. 그렇죠. 이래서 리버브랑 딜레이는 필히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분화가 있죠. 자, 왜 에코를 왜 쓰느냐? 네. 자, 그러면은 요 사운드는 이제 여러분 아셨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네. 리버브 끄고요. 딜레이만 거는 소리입니다. 지금 딜레이고요. 딜레이 다음 이제 신호를 받는 게 이 분화예요. 분화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딜레이와 에코 리버브가 에코 렉시 이제 분화가 합쳐진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단독적으로만 좀 들려드리면 지금 딜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요 정도로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 분화 사운드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이 소리가 내가 4분음표로 때린 소리가 여기 가서 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네.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죠. 이제 리버브까지 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좋죠, 여러분. 좋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서 요즘에 외국 영상들도 그렇고 밴드들의 세팅 방법들을 참조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좀 추세냐면 예전에는 단독적으로 딜레이를 쓰면서 딜레이 타임도 그렇고 딜레이 양을 많이 주고 그죠. 나는 딜레이 썼어라는 게 추세였다면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딜레이도 적당하게 짧게 지금, 줍니다. 네네. 피드백도 줄이고요. 에코를 묻혀주면서 리버브 양도 너무 과하지 않게 해서 섞어서 조합을 해서 만드는 사운드가 이제 추세라고 할 수도 있겠고 듣는 이들에게 좀 더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 수 있게 그쵸.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톤만 네. 좀 들려드리고 이렇게 거셔야 그쵸. 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하고 있는 밴드 자체가 포스트락 성향을 지닌 밴드를 하고 있는데 처음 저희가 무대에 오를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딜레이,
딜레이 타임이 굉장히 긴 디지털 딜레이와 딜레이와 리버브가 함께 들어있는 스페이스 에코를 항상 같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소위 말하는 앰비언트 사운드 아니면 포스트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운드 자체가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딜레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반드시 리버브로 채워줘서 촉촉한 느낌을 더해서 항상 청자들에게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펙터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다양한 이펙터들을 조합을 하면서 사운드를 찾아가게 되면 단독으로 이펙터를 썼을 때보다 훨씬 화려하고 훨씬 풍성하고 그렇죠. 훨씬 전달감 넘치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사족을 달자면 분화는 분화네요. 오늘 이 모든 사운드가 이 앰비언트 사운드로 시작해서 분화로 끝을 맺는 듯한. 근데 진짜 분화 하나 들어왔는데. 뭐냐면 단독적으로 ARP87을 썼을 때 역시 소리가 좋구나 했지만 이 에코 더해지면서 이 사운드가 풍성해지고 유니크해지는 걸 느낌으로써 이 시간이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생각을 왜 그 존 메이어가 네. 그 자기 2017년도 투어 페달에 왜 넣었는지 정말 알 수 있는 그렇죠.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네. 없고 왜 그렇게 써? 나는 딜레이만 쓸래라고 쓰시는 것도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펙터 타임즈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기어를 혼용했을 때 효과를 들려드렸던 거고요. 매장에 자주 오셔서 다양한 딜레이, 다양한 리버브, 다양한 에코들을 경험해 보시고.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맞물려 보시면서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톤앤테크라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다면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